안녕하세요. 2021년도 제2회 종졸 국어 계속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저번에 좀 설명이 길어서 5번까지 끊었는데요. 6번부터 시작해서 화작문 끝나는 10번까지 하도록 해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험 보기 전에 반드시 3회분 이상의 기출문제를 꼭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시험을 볼때 기출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유형을 분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자, 그럼 6번문 들어가 볼게요. 밑줄친 부분 문장의 성분이 기억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기억을 보니까 보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이 부분을 간단히 이야기를 드리면요, 나중에 국어 문법 카테고리에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지만, 요거를 위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만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문장의 성분은요, 총 7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문장의 성분은 어자로 끝나는 게 문장의 성분이에요. 그래서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관용어, 부사어, 독립어, 이렇게 7가지를 나눠요. 그 중에서 이네 가지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주성분에 해당하고요. 이쪽 두 가지가 부속성분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따로 독립성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성분 요네 가지 중에서 뭐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보호에 대해서 물어봤죠? 그러면 설명을 간단히 주성분만 설명을 드릴게요. 주어는요, 문장에서 누가 무엇에 해당하는 거예요. 서술어는 대체로 문장의 끝에 나와서 주어를 서술하는 역할을 하고요. 목적어는 을을이 붙습니다. 보어는요, 생긴 거는 주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 가로 되어 있지만 그 뒤에 나오는 서술어가 반드시 되다나 아니다라는 서술어의 앞에 옵니다. 그것이 제일 힌트가 돼요. 그러면 자, 1번 볼게요. 아침에 까치가 울었다. 맨 끝에 있는 게 서술어라고 그랬죠? 그런데 울었어요. 누가 울었어요? 까치가 울었죠. 누가에 해당하니까 뭐예요? 누가에 해당하면 주어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우린 보호 찾아야 되니까 답이 아니죠. 자, 2번 볼게요. 내 동생이 반장이 되었다. 서술어가 맨 끝이라고 그랬죠? 되다라는 서술어가 맞네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가가 앞에 있네요. 그쵸? 대다라는 서술의 앞에 있는 이 가는 뭐가 된다고요? 보호죠. 그러니까 답이 몇 번이에요? 2번이 되겠죠.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을룰이 붙었잖아요. 을룰이 붙으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쵸? 목적어가 되죠. 3번 같은 경우에는요, 없어도 말이 되는 거는 뭐냐면 부사어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부사어에 대해서 그때 거기 문법 카테고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이 몇 번이에요? 2번이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이번엔 7번 들어갈게요. 기억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혼인정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놓으셔야 돼요. 나중에 고졸 배울 때까지 이게 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만 드릴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훈민정음의 자음에는요, 기역니음, 미음시옷, 이응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언어든지 자음과 모음으로 나눠요. 근데 오늘 시간에는 자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네요. 한글이 아니라 훈민정음이라고 그랬어요. 훈민정음의 자음의 기본자는요, 고, 노, 무, 사, 랑. 이렇게 다섯 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본자예요. 기본자예요. 기본자. 그러면 이 기본자에다가 이제 과액을 할 거예요. 과액은 획을 더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기역에다가 획을 더해보세요. 키역이 되죠. 니은에다 획을 더해볼까요? 드긋이 되죠. 한번더 해볼까요? 더 획을 더할까요? 티긋이 되죠. 자, 미음에다가 획을 더할까요? 위에 대면 비읍이 되고요. 옆으로 하면 피읍이 되는 거죠. 그쵸? 시옷에다가 획을 더해볼까요? 지읒이 되죠? 지읒에다 한번더 하면 치읒이 되죠?
그쵸? 이응에다 획을 더해볼까요? 지금은 없어진 문자인데요. 여린 히읗입니다. 한번더 하면 어떻게 돼요? 히읗이 되죠. 이게 이제 가액이 되는 거예요. 가액자가 돼요. 그리고 생긴 게 다른 게 있어요. 이거는 이체자라고 합니다. 이건 가액자요. 자, 기역의 라인에서는요. 이응인데 이렇게 꼭지가 띵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에드응이라고 하거든요. 요런 게 훈민정음 때 있었어요. 그 다음에 니은에는요.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었어요. 리을이죠. 이체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시옷 라인에는요. 삼각형 모양이 있었어요. 반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바로 훈민정음 자음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액의 원리에 따라 했으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가액의 원리에 따라 한 거는 요쪽 라인이잖아요. 그러면 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쵸. 1번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네. 해당하지 않는 거라고 했네요. 제가 잘못 봤나요? 해당하지 않는 거라고 했으니까 기역은 기역에 관한 가액이죠. 그쵸? 디귿은 니은에다가 가액을 한 거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지읒은 뭐예요? 지읒은 시옷에 대한 가액이 되죠. 여기 보이세요? 기역, 디귿, 지읒이죠. 쌍기역은요, 이것은요, 병서라고 해서요, 병서. 여러분들, 과학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이렇게 건전지를 옆으로 이렇게 나란히 한 거는 병렬 관계. 그 다음에 이렇게 직렬 관계라는 식으로 또 다른 거를 배우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병서에 해당해요. 나란히 병자.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네. 그 다음에 8번 보도록 할게요. 8번을 보니까 다음 개요에서 통일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은 거를 찾으라고 했네요. 자, 지진의 피해와 대처 방안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자, 피해 얘기를 중간에서 얘기할 거고요. 대처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거래요. 그러면 자, 보세요. 피해에 관련된 거, 지진과 태풍의 원인 비교를 하겠다. 피해 얘기하는데 무슨 원인이에요? 벌써 답이 나왔네요. 1번. 자, 피해라고 했으니까 피해. 이건 맞았죠. 그 다음에 대처 방안으로는 대피하는 방법 맞죠? 대처 방안 지진 강도에 따라 행동하는 것도 맞죠? 그러니까 답이 1번입니다. 자, 9번 볼게요. 가를 활용하여 표현하기에 적절한 것을 나에서 기억에서 리을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특정 교과서에 나왔던 지문인데요. 속담이 울며 겨자 먹기라고 했습니다. 그거와 관련된 거 한번 찾아볼게요. 어제 아버지께서 등산을 가자고 하셨다. 가기 싫었지만 억지로 갔다라고 했어요. 울며 겨자 먹기가 뭐예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거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울면서 겨자를 뭐 굳이 울면서까지 겨자 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벌써 1번 나왔죠. 힘들면 내려가자고 하셨다. 이거는 뭐너 힘들면 내려가자 이해하신 거잖아요.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 네. 그런데 막상 풍경을 보니까 올라갈 때의 고통은 사라지는 것 같았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요거요. 특히 8번 같은 유형의 문제 아주 잘 나오고요. 요즘 고졸도 그러고 중졸도 그러고 좀 거기 뭐죠? 중세 국어 물어보는 문제가 조금 나오더라고요. 중세의 작품 좀 알아두세요. 특히 훈민정음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6번 같은 문제는 아주 단골 문제죠. 품사 문제하고 문장 성분, 유형. 항상 나오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볼게요. 10번 보겠습니다. 10번 문제에 잘 나오는 유형은요. 고쳐쓰기, 즉 수정하기에 해당하는 문제에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원고를 퇴고한다라고 해서 퇴고라는 말로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중절 용어로는 고쳐쓰기 이런 식으로 나와요. 역시 이제 종묘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알맞지 않은 것은 종묘는 1995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우리나라 대표적인 문화재래요. 유네스코는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크게 문제 없죠. 거기에 해서 근데 잘 보시면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종묘는 조선시대에 왕과 왕비의 위패를 모시고 있던 공간이다. 종묘의 정의를 내려주고 있죠. 여기서도 종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조상은 추모하는 장소이므로 화려한 단청 같은 장식이 없다. 어디예요? 종묘에. 그리고 모든 건축물이 단순하고 절제된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어서 사람들도 경박함을 느껴요? 경박함을 느껴요? 이게 절제되고 단순하고 왕과 왕비의 그거를 한 건데요. 그러니까 경박함은 말도 안 되죠. 경건함을 느낄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서 딱 보시면요. 거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종묘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유네스코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통일성이 어긋나니까 이 부분은 없애주는 게 낫겠죠. 지금 종묘 얘기하니까요. 그러니까 1번은 답이 아니죠. 그 다음에 조사의 쓰임은 맞지 않으므로 조상을로 바꾼다. 추모한다라는 말이 나오면요. 누구를 추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는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을로 바꿔주는 거 맞죠. 목적격 조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디귿 볼게요. 절제된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다. 이거의 기본형이 뭐냐면 드러나다예요. 그러니까 드러나고라고 이야기를 해줘야겠죠. 그쵸? 그래서 답이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문학 부분 본격적으로 들어가고요. 마지막으로도 10번도 잘 나오는 유형입니다. 고쳐쓰기에서 맞춤법 문제라든지 글의 주제와 어긋난 거라든지 문법적인 그런 거를 물어봐요. 그래서 10번 문제가 모든 화작문 중에서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